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시민들은 해수욕장과 빙상장 등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휴일 표정을 김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배구장이 들어섰습니다. 더위를 뚫고 시원한 강 스파이크를 날립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밭에서 점프를 하다 보면 금세 녹초가 됩니다. 전국에서 80여 개 팀이 참가한 비치 발리볼 대회.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한판 승부를 벌인 뒤 시원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또 덥지만 운동하고 나서 이게 밖에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그러니까 일석사오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1인용 카약의 속도 경쟁이 시작됩니다. 금세 가속도가 붙으며 폭염을 날려버릴 기세로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여수 전국 카약대회. 비서객들은 경기 관람에다가 풍성한 체험 활동을 하며 하루를 만끽했습니다. 파도하고 바람하고 조류하고 이런 걸 다 이겨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운동이에요. 밖은 찜통이지만 빙상장은 한겨울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엉덩방아를 찧어도 마냥 즐겁고 빙상장은 피서지로 최고입니다. 밖에는 엄청 더운데 여기 들어오니까 추울 정도로 아주 여름 피서지로 최고 짱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17년 정부 추경 예산에 30여 개 전남 주요 현안 예산 884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현안 예산은 영산강 사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100억 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62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29억 7천만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일자리 사업 추진과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신 대입 정보와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진학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10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참여해 1대1 입시 상담을 실시하고 수시 전략 설명회와 EBS 학습법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자기소개와 면접에 대비하는 전문가 특강도 내일까지 열립니다.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는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데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는 압록강 단교에서 독서토론열차 학교 학생들은 분단의 현실을 눈과 마음에 눌러담았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중국 단둥항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국경지역. 멀리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놓고 중국 측에는 높은 건물이, 북한 측에는 펄은 수풀만 이어집니다. 대외 선전용 건물들만 안개 속에 윤곽을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가지 못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요. 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압록강 단교. 일본이 대륙 침략에 필요한 군 물자 수송을 위해 만들었다가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이 포격했던 곳입니다.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은 중국의 오송홍기가 휘날리고 북한 쪽 다리는 끊어진 채 한국전쟁 그 시절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옆 철교 위로 차량들이 오가며 북한의 교류 창구가 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일지 모릅니다. 이 파괴된 다리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까 좀 씁쓸한 생각도 들고, 저 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하고 좀 더 관계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안타까움도 잠시. 전남 독서토론열차학교 학생들은 고구려의 숨결을 찾아 중국 지린성으로 숨가쁘게 이동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섬 전체가 미술관으로 알려지며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고흥 연홍도에 중형 도선이 공식 취항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도서 종합개발 사업이 5억 원이 투입돼 오늘 취항식을 가진 연홍호는 앞으로 금산면 신양향에서 연홍도를 하루 7차례 왕복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2018년까지 북내면 애도, 도화면 죽도 등에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도서와 내륙을 연결해주는 도선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완도 특산물인 전복 직판 행사가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에서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완도군과 한국전복유통협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직판 행사에서는 완도산 전복이 시중 가격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돼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완도군은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에게 전복 먹기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전복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쯤 포스코 원료부두 3선석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 기관실에서 유화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실 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21톤 트럭에 실려있던 석고보드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석고보드 수거 작업에 3시간이 걸리면서 주변을 통해 가던 차량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농로에서 80살 A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전에 밭일 등을 하러 나간 A씨의 몸에 열상이 남아있던 점을 토대로 열사병으로 인해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장성 IC에서 정읍 방향으로 40km가량을 명품 수입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